저희가 다음으로 연주할 곡은 에이미 비치가 작곡한 로망스라는 작품입니다. 에이미 비치를 설명해 드릴게요. 비치는 대규모의 음악 작품을 로 성공을 거둔 최초의 미국 출신 여성 작곡가예요. 한 300곡 정도를 작곡을 했는데 오케스트라 곡이나 앙상블 또는 실내악곡을 굉장히 많이 작곡했어요. 로망스라는 작품을 비치가 시카고 세계 박람회를 위해서 특별히 쓴 곡인데요. 이 곡이 초연됐을 당시에 비치 자신이 직접 피아노 반주를 담당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공연의 평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지만 연주하기 까다롭다라는 평을 받은 곡이라고도 합니다. 비치 특유의 되게 완숙한 기교와 자연스러운 음악이 특징인 곡이에요.